안녕하세요. 이유진석 명략입니다. 12개 대운 중에서 송사시비가 일어난다. 자, 송사시비. 두 번째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거, 손재. 재물에 대한 손상,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사람 관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 관계. 대운 중에서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송사시비가 일어나고 재물이 없어지고 사람 관계 쪽나는 거. 그래서 결국 뭐냐? 외롭다. 이걸 얘기죠. 외롭다. 홀로 있다. 이걸 얘기죠. 홀로. 주변성이 떨어진다. 주변성이 떨어지는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여러분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운이 자축, 인묘, 시비, 인자가 있습니다. 그 12개 대운 중에서 이 부분이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다. 어떤 대운이냐? 신대운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대운. 그러면 신대운이 여러분 중에서는 신대운이 지난 사람들은 검증해 보시면 되고 현재 신대운에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향후 신대운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 이 대운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어도 혹시 내 식구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식구 중에서 신대운에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라.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사업하는 사람들만큼은 분명하게 참고해 보시라. 이건 즉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은 프로가 아닙니다. 절대 프로가 아니라 신은 정말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가 얘는 덜 성숙됐다. 덜 성숙. 덜 성숙됐으니까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크다 이걸 이야기했죠. 신은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해주고 계절로는 입추, 가을의 시작입니다. 양력 8월 달입니다. 오행상으로는 금을 이야기해주고 계절로는 입추입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이든 8월 달이죠. 초죠. 8월 달 가을에 모든 만물들이 이때는 뭐냐? 이제 익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밤송이도 가보세요. 밤. 8월 달에 가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안에 제대로 연글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까서 오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죠. 못 먹죠. 버리게 되죠. 감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떨고 아직은 익지가 않았기 때문에 못 먹는 풋과일이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걸 연상해봐라. 그걸 연상해봐라. 이 신 자체는 그래서 아마추어고 덜 성숙됐다. 고로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송사시비가 일어난다. 왜 일어납니까? 송사시비가. 왜 일어나냐? 신은 밭전에서 온 것입니다. 밭전에서. 밭전에서 왔는데 이 밭전을 신은 이렇게 뚫어버린 거죠. 뚫어버렸죠. 칼로 이렇게 딱 했다면 밭은 뭘 이야기하냐면 재물을 상징해 주죠. 재물.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이 밭은 재물인데 재물을 딱 밭을 잘랐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재물 손상이라는 거죠. 손상. 그래서 손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재물 손상이 일어나요. 이때 재물 진짜 손상이 일어난다. 이 대원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손상이 재물이 싹싹 좀 빠져나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탁 칼질했죠. 칼질.
칼질이 잘못되면 어떤 부분이냐? 건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상해 수술을 이야기하겠죠. 상해 수술. 이 대운이 들음과 동시에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신강이 될 신약에 따라서 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 재물에 손상이 있고 송사시비가 당연히 무분 문제로 재물 문제로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직접 겪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서 당합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한다고 해서 이익을 취하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겠죠. 겪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거 100명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대운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운도 12개 대운인데 각자의 이 자대운, 축대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사주 원국을 집어넣고 시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어느 이 대운에 몇 살 때 이런 부분이 일어나겠구나 할 수 있겠죠. 아, 그 시기를 주의한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간 게 뭐냐? 그래서 외롭다 이걸 이야기죠. 주변성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가 그걸 잡지를 못해 자기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운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아마추어다. 진짜 아마추어다. 12개 대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게 신이다 이걸 이야기 주죠. 신.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대운 경과한 사람들 만약에 이것이라면 사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10중 8, 9, 9, 9. 8도 아니고 9. 10명당 9명. 그런데 공무원이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래도 이 울타리 안 했을 때 월급 받는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거죠. 우산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 왜? 이 부분에서 크게 아픔을 안 겪으니까. 자영업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다면 거의 대부분 10중 9이 고통을 받고 문제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직장인들은 안 겪는 대신에 그래도 직장인도 이 신대운에서는 아픔이 있다 이걸 해야죠. 단 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처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신대운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너는 아직 덜 익었으니까 네가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 이걸 얘기죠.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고 소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얘기죠. 그런데 왜 자영업해서 그러냐? 그 전에 쭉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 신대운들은 멈춰라 이걸 이야기죠. 투기 투자하지 말아라. 이때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 이걸 이야기죠. 당신은 망한다. 이때는 그대로 멈춰라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직장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데 직장 생활에도 뭐냐? 신대운 들으면 이것이 돼요. 이거. 외롭다를 다시 표현하기 하면 자기가 외톨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두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직장 다녀도 그런 상황인데 관둘까 말까 이놈의 직장 진짜 때려치울까 말까 치울까 말까 치워라 결국은 치우겠죠. 그래놓고 뭐냐 결국은 손재주 치우니까 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픔이 있다. 그런데 겪는 사람이 견뎌낸 사람이 있겠죠. 견뎌내는 사람은 잘하신 겁니다. 그럴 때 사주 원국이 중요한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이 사람이 그래 끝까지 버틸 사람이냐 아니면 관둘 사람인가 거기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 신대운 중 진행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검증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아픔 많이 겪습니다. 사주 원국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원국도 제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30년 검증해 오니까 해보니까
여기에서 얘네들만 들어와도 벌써 아작아작아작 소리가 나다는 거죠. 몸에 상해도 있을 수 있다. 몸에 상해 수수. 사람들 떨어져 나가니 외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 더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연 설명은 개중에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맞다 하기 때문에 거의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함부로 확장하는 것은 금기하라. 금기하라면 총알 맞는다. 이걸 얘기했죠. 뒤통수 까진다. 이걸 했죠. 누구한테 뒤통수 까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믿는 토끼에게 발등을 찍힌다. 아니면 본인이 주변을 발등을 찍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신대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여곡절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나 틀리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